명절에 남은 고추 속에 넣었던 소고기하고 소고기 2에 돼지고기 하나 2를 섞은 양파 다진 것과 함께 넣었어. 두부께서 만든 고기전을 쓰고 남은 걸 냉동시켜 놨다가 오늘 부쳤네요. 참 맛있고 페트 속에도 끼워서 같이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재작년에 석고로 만든 성전 기둥을 위한 조각이에요. 골고다 뼈를 테마로 네 사각진 네모 기둥 속에 뼈를 집어넣은 거죠. 이것은 갈치 생선뼈의 척추를 형성화시킨 것이고, 또이 기둥의 뒷면에는 인체뼈 골고다의 연장선인데, 이게 대리석으로 뽑아가지고 확대시키거나 층층이 벽돌처럼 쌓아 올라갈 수 있죠. 오늘은 점심은 고기전입니다.